안녕하세요. 동행모의고사 4회 마지막 4회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이게 X네요. 특수법인, 소위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에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번 중개사무소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예, 1등록 1사무소입니다. 그리고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 4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은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고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4후 10일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고요. 2번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맞네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X네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고용을 한 경우에도 자격증 4번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51번, 1번 등록신청, 2번 분사무소 설치신고,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의 경우에는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시도이사에게 직접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5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되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 2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성명을 명시하지 않냐고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3번 개공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개공은 옥외 광고물, 즉 간판을 달 때에는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 간판 실명제죠. 옥외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5번에 자격 취득한 자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저도 공인중개사인데요.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지금 제가 개업도 안 하고 취직 안 했지만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세 개 다녀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문제는 2021년 12월 31일 날 신설된 내용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고요. 2번
1의 서식의 경우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안이 있습니다. 서식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에 있죠. 3번 1의 서식에는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기준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4번 확인설명서 3의 서식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재산세는 1, 2, 3, 4의 서식 모든 서식에 기재되는데 종부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토지 4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종합부동산세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확인설명서 서식에 벽면 및 바닥면의 상태를 기재하는 안이 있다. 에 2의 서식에 있습니다. 벽면, 바닥면 기재하는 안이 2의 서식에 있습니다. 근데 도배는 없죠, 도배? 도배는 1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했는데 답은 2번인데요. 이게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영득대계가 아니라 표준대계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특례 특별히 예외죠.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이번에 있는 것처럼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입니다. 경미한 변동하면 X죠.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할 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건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역 재건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번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 관청만 부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연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지사가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로지 신고 관청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번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 관청은 10일 이내 등록 관청에 통보해야 되고요. 3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이하 과태료 부과하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외국인 등이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매매계약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답 3번이고요. 자, 7번은 확인 설명에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취득 의뢰인에게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니언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하거나 해서 틀렸습니다. 설명하고 or가 아니라 and입니다. and.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됩니다. 디귿.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또는 X, 밋입니다. 밋.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밋입니다. 밋.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디귿 틀렸고 리얼은 법정지상권 확인설명 대상 아니다 했는데 모든 권리관계 확인설명 대상입니다. 리얼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 확인설명서 서식에 권리관계의 증명 근거로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지적도 임야도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있는데 지형도는 없습니다. 서식을 봐야 풀 수 있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금지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 건축물 매매를 업을했기 때문에 1년에 1천만 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했다면 3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를 업을했다면 적법 행위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닙니다. 쌍방 대리는 금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사례비 명목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4번에 초과해서 받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X 4번이 답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은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5번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9번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서 3년 보존해야 된다. X 5년입니다. 5년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도 모두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매수인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인적사항 반드시 다 적어야 됩니다. 왜 공란으로 두면 안 되냐면 미등기 전매로 악용할 수 있다고요. 다시 되팔아놓고 최종 매수인 이름으로 공란으로 뒀다가 적어놓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은 법정서식 없습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미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고요. 비업 틀렸네요.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네요. 기역, 니언, 디귿, 그 다음에 틀린 것. 기역, 니언, 디귿. 디귿, 리얼은 맞네. 리얼은 틀린 게 아니고, 리얼은 맞고, 미음이 틀렸, 미음. 맨 마지막에 틀렸네. 그래서 5번,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은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폐업 사망하더라도 3년이죠.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에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물론 재산상 손해죠. 4번은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즉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3억 손해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1억은 보험회사에서 물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무상중개라도 손해 발생했으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물론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죠. 2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의 50% 지급한다. X.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을 무한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비용 지출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50% 줄 의무 없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니까요.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4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지체 없이입니다. 맞습니다. 답 2번이고요. 12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요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 두 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 기업, 니연, 그 다음에 비업, 세 개.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총 5개인데 이 중에 지금 우리 보기에 있는 게 3개입니다. 3개. 기업, 니연, 비업, 3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조합니다. 보조할 수 있습니다. 협회 X. 그 다음에 3번은 국토부 장관 X.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할 수 있고요. 4번도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은 3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30일 X고요. 5번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균등 배분 X. 균등 배분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 배분이죠. 다음은 14번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암기입니다. 답 1번입니다.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사망, 해산. 그 3번의 상호 사용 또는 성명 사용하게 한 건 양도 대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중소속. 5번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취소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5번입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청문이라고 했는데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하고요.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자격정지 처분한다. X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이사. 그래서 X고요. 4번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되는데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고요.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16번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인데 16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